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 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실시간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실시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오디오 클립, 저희 같이 작은 채널이 말이에요. 경제 쪽에서는 경제 팟캐스트 쪽에서는 당당히 상위권이에요. 엄청 큰 데 있잖아요. 저희보다 15배 정도 큰데, 거기 바로 밑에 근처에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덕분에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더불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유튜브 할 수 있게 된 것, 그 다음에 이런 팟캐스트 하게 된 것,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11월 4일 드디어 기다리던 네, 파월의장의 테이퍼링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가 있었고, 예상을 깨지 않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벽을 쳐주시면서 시장을 상당히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소형주의 러셀2000은 무려 1.79%나 강세를 보여줬고, 반도체 지수도 1%가 넘는 상승세, 그 중에 몇몇 업체들은 2%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 테슬라는 또다시 3% 이상의 초강세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12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등 컨택주들도 대체적인 강세를 보여주었고, 오늘 강세에서는 뭐 기술주만이 강세가 아니고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주었다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아마존이 2% 이상 크게 오르는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테크도 1.7%나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파월이 테이퍼링을 천명하셨어요. 매월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까지 달러씩 매입량을 줄일 것이다. 뺀다가 아니고 매입량을 줄일 것이다. 이게 테이퍼링의 본원이죠. 테이퍼링 긴축이라고 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만드는 게 테이퍼링인데, 마이너스 금리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니까요.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 금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마이너스 금리는 왜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인플레이션 하라고. 아, 인플레이션 나 좀 보자. 어? 그놈의 인플레이션은 어디 갔길래 그렇게 안 보여? 하던 게 연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 그걸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때린 것이고,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는 도구가 테이퍼링이었죠. 테이퍼링이다. 죄송, 미쳤구나. 네, 저기 자산 매입이었죠. 그죠? 자산 매입을 이제 줄이면서 마이너스 금리에서부터 서서히 빠져나올 것을 천명했고, 100달러, 국채 100달러, MBS 50달러씩 매달 이렇게 뺀다면 8개월이 걸릴 겁니다. 지금 1200달러, 800억, 400억을 하니까 84를 하고 있으니까 150씩 빼면, 네, 아주 계산하기 좋게 8개월 걸리게 되겠고, 그렇다면 1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전히 미국 채권에 대한 전망은, 금리에 대한 전망은, 금리에 대한, 내년 9월 달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의견의 80%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말에, 이러한 시장의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우직하게 아니라니까 라고 파월 의장께서 외쳐주셨고, 그 옆에서 피처링을 라가르드 총재께서 피처링 하시면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걸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채권 시장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되겠어? 테이퍼링 한다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테이퍼링 한다는 건 마이너스 금리의 폭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니, 금리는 우상향하는 게 맞을 텐데, 처음에는 쭉 올랐다가 실제로 발표하니까 쑥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다시 금리가 살살살 살금살금 올랐다라는 거.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1.6을 다시
1.6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2년물 금리보다는 10년물 금리가 조금 빠르게 올랐고요. 30년물 금리도 2%대로 다시 복귀되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년물은 0.5까지 안 왔고요. 0.47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혼조를 보여줬는데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와, 야, 형이 한마디 하는데 러시아하고 오펙 있잖아. 증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딱 한마디만 할게. 증산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자 4.5%나 WTI가 급락하면서 80.11달러. 그래도 80달러는 지켰어. 자존심이 있지. 한 방에 80달러 깨지는 못하지. 뭐 이런 흐름. 아, 근데 천연가스는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 연료탄 가격도 일부 오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러는 안정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유로 대비 0.22% 약세를 보여줬고 금값도 소폭 하락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1.16%나 올랐는데요. ASML과 퀄컴은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죠. 테이퍼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경제를 강하게 지지할 것, 지원할 것이다. 유동성 상황 쉽게 걷어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원하겠다는 거는요. 그쵸? 유동성 상황. 우리 최종룸 바이든 할아버지 멋져요. 운전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 저분 차가 아마 휘발유 차인 것 같으네. 그쵸? 네. 다시 돌아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유동성을 안 빼는 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해서 돈을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되게 완화적인데, 너무 완화적이라서 약간 과열기가 있으니까, 그 뜨거운 숨만 한 개씩 뽑을 거야. 뜨거운 숨만. 다 뽑지 않아. 그냥 싹 물 붓지 않고, 그냥 하나씩 걷어내고, 그냥 뜨겁게 끓도록, 내버려 둘 거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니다.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암시하지 않는다. 자, 이 한마디는 무슨냐면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에 사인을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열심히 금리를 올리면서 대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일부 시장이 약간 오버한 거에 대해서 약간 엿을 먹이시는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 다가옵니다. 내년 중반까지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다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엄격한 조건이 만족돼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엄격한 조건이 뭘까요? 고용이 되겠죠? 예, 고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뭔가 그 여지는 남겨두셨어요. 연준은 필요한 경우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거나 늦출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건 뭐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테이퍼링도 얘기가 되잖아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거나 늦출 준비가 돼 있다. 일단 지금 정유율 상각하듯이 매달 150씩까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200, 100씩 깔 수도 있어. 그냥 금방 끝낼 수도 있어, 우리가. 아니면 조금 더 느리게 할 수도 있어. 그런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플레이션 원인은 임금 상승보다는 공급 병목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것은 팬데믹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계속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제가 오근영 부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공급 적체, 물류 적체, 이 적체 문제이고 이 특별히 물류, 미국에서 나오는 물류 적체는 사람들이 일터로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요게 풀리면 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역시, 그런 이야기들을,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소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 파월 의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급망 적체의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반에는,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최대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하반기에 최대 고용이 가능할 것.
이건 무슨 말이야? 아, 내년 하반기에 우리 금리 인상도 할 수 있어. 이게 조건이 충족되는 거잖아요. 최대 고용이 된다는 건 연준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하나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아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반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내년도 후반쯤 4, 4분기쯤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자 내년 4, 4분기 정도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내년 중반부터 시장은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아니고 우리나라 오른 게 없어요. 올라야 흔들리지. 응?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내년도 중반 정도 수준에는 한번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다. 우리 9월 달에 요동을 친 것처럼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점은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고용이죠. 고용의 증가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10월 민간 부분 고용이 전월비 57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39만 5천이었어요. 지지부진했는데 자, 이제 속도가 붙죠. 자, 이게 어디 정도까지 막 80만 뭐 이런 거 70만 이런 정도 이상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있지 말고 고용이 빠르게 올라오면 뭐가 빨라진다?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진다. 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연준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으로 무엇과 연계해서 계속 생각해야 된다? 네. 미국의 고용과 더불어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별표 꽝. 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께서 리스본에서 기자회견하시면서 연설하셨습니다. 시장금리가 지난 몇 주간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과 유로존의 정책 기대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영향, 팬데믹 이후 자산 매입 조정에 대한 일부 의문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딴 데서 먼저 이렇게 그 시장금이 오른 거는 딴 데서 지금 우리가 막 그 뭐야 정책적으로 뭔가를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해서 빠르게 움직인 거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니던데 너희들이 움직였지 난 너희들 움직이라고 한 적 없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제 얘기는 들렸습니다. 금리에 대한 선제 안내에서 우리는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2% 인플레이션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2%가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은 여전히 낮으며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내년에 충족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파월 의장도 얘기했고 라가르드 총재도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금리 인상과는 격벽을 쳤을 때 저희는 속의 내부를 이렇게 싹 들여다보니까 고용과 연결이 되어 있고 고용의 회복이 빠르면 금리 인상 속도가 날 것이다 라는 건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용이 되게 활발하고 임금 인상도 되고 막 그렇게 막 잘 돌아가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금리 인상이 두려울까요? 금리 인상하기 전에 두려울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 이번에 테이퍼링 하는데 어떻게 몇몇 분들은 테이퍼링 하면 시장 빠질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시장 그러지 않아요. 다 선반영을 막 하기 때문에 9월 달에 선반영 했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다. 여기서 혹시나 파월 의장이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 여지를 줬으면 시장 오늘 빠졌을 거야. 막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여지 없이 격벽을 쳐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는 때 금리 인상을 시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잘 많이 안 받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연준에서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마 그걸 거예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해도 경제의 활성화율은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 때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지표 몇 가지 나왔는데요. 10월 IHS 마켓 서비스 PMI가 58.7이 나왔습니다.
예비치 58.5였고 전월에 54.9였으니까 서비스업 PMI가 상당히 올랐고요. 또 똑같은 뭐 서비스업 ISM 비제조업 PMI 이것도 서비스업이죠. 비제조업이니까 지수가 66.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전 사상 최고치는 7월에 64.1이었는데요. 경신했고 전월에 61.9였습니다. 그런데 61.9에서 66.7로 크게 올라서 지금 서비스업이 미국은 잘 돌아간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죠. 9월 공장제 수주는 전월비 13억 달러, 0.2% 증가한 5,159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워낙 중요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지리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